두둥을 잡으신 거예요. 경운기가 못 올라가니까. 응. 시계를 전해야 돼요. 그래요? 어. 야, 아버님 날쌘 것 좀 보세요. 아버님이 삼도봉이에 날다람쥐십니다. 날다람쥐. 벌써 올라가셨어요? 아드님 벌써 좋으셔서 건강하셔가지고. 건강하셔가지고 너무 든든하죠. 걱정도 안 해도 되고. 진짜 오히려 아드님이 걱정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아, 네? 저는 시내 살다가 시내 생활 많이 하니까 몸이 막 이렇게 좀 비실비실해지더라고요. 어릴 때 이제 네. 그 고향에서 아버지처럼 네. 농사 짓고 치 캐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네. 아버지가 반대하셔가지고 아, 진짜? 네, 못 들어다가 네. 이제 아버지가 조금 그래도 이제 좀 힘이 빠지셨는지 네. 들어간다니까 이제 오케이 하시네요. 고향에 오니까 좋아요? 좋죠. 맨날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고 네, 네 맑은 공기 마시고 네. 아, 그 기능실... 어? 에? 수다 그만 달고 올라오라고. 벌써? 오, 발견하셨어. 오호. 얼마나 큰데요? 한입 됩니다. 지게로. 어, 이제 아드님이 나서실 때가 온 것 같은데요? 해주셔야죠, 아드님이. 야! 우후! 나오네, 발을 몰라. 된다, 된다. 깜빡 잘못하다가 발 헛디디면 미끄러지겠네. 옆으로 쫙 누워있네. 옆으로 떠나있는 거 보이시죠? 지금 제 차례예요? 예, 딱 요대죠. 지게 손 같은 게 남았고. 요새 이제 양분이 싹 여기 다 묻고 있어요. 아, 약간 추워요.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? 지금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도와주셨는데. 그냥 거기 서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. 아니지. 말문이 막히셨어요. 어, 근데 굉장히 오래 계시는 거 보니까 엄청 큰가 봐요. 아, 나 흔들린다! 저게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맞다. 얽혀있어요. 아버님! 다치지 않게 잘 해야겠네. 네. 저번 세 사람이 들었는데 저 정도 크기입니다, 저게. 진짜 길다. 아니, 무슨 구렁이 한 마리 잡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한번 하세요. 집받다! 예, 집받다! 지금 가서 한 이게 와. 한 5m는 되는 것 같아요. 예. 그렇죠? 예. 야. 칙은 어디 이렇게 좋은 거예요? 아, 칙은요. 남자분들이 드시면 숙취 해소하고 피로 회복에 좋고요. 여자분들한테는 갱년기 증상 완화시키는 데 좋아요.